삼척 원전 건설 예정 구역에 묶여있던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재산권과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펜시아 등 도정 현안과 함께 도지사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저비용 항공사 신규 면허 심사를 앞두고 현재 세 곳이 신청한 가운데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면허 발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이 공개한 도내 유치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영동지역 유치원에서는 모두 220건이 적발됐습니다.